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내일까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그젯밤 서울 서초동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수색작업 도중 한강 쪽이 아닌 맨홀 쪽에서 남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집중호우로 숨진 사람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실종자는 모두 6명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찬 물에 빠지는 등 3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2명이 하천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서구천에서 친구와 돌다리를 건너던 10대 A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라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선 주택과 상가 2,682채가 침수됐고 수도권에서만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도 모두 27건 발생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도권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정체전선이 이동하면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5개 지역과 충남 13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